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토끼띠에 이어서 용띠. 용띠. 네. 저번에 찍을 때는 좀 이렇게 좀 중간에 우리 시쳇말로 버벅거렸죠? 아, 왜냐면 이게 머리가 안 말고 치맥기가 오나 봐. 이제 큰일 났어, 이제. 아, 그래요? 응? 무당하려면 치맥기 오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많이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유튜브 인당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구독 눌러 주시고 용띠. 용띠. 스타트합니다. 네. 장고를 보시고 기회용이라. 자, 1년은 12달이고, 자, 오늘은 이렇게 용띠. 자, 용띠가 1월생들을 놓고 보니까, 다 1월생들은 다 올해 기회년 들어서서,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운세가 들질 못하고, 올해는 몸에 이렇게 병수전이라 수술전이 있으시니 다 병원관세가 들어치신다. 올해는 애군이 좀 들어치는 상황이 돼서 다 1월생들은 건강주의보가 내리시고, 다 용띠라 2월생들이라 다 2월생들은 이동변동성이 많고 성격으로도 보시니까 진중하지 못해서 다 작심삼일이 되신다. 올해 기해년대라서 내가 다른 때보다 몇 배를 더 노력하셔야 되는 2월생들, 내가 먹을 점도 있고 금전은 있다 하시나 올해는 변동수가 없으시다. 다 용띠 3월생들이라 다 입을 함부로 돌려서 내 발을 찍는 경우가 나오시고, 만인구설이라 간대구설이요. 내가 몸으로 힘든 시절이 나오시고, 내가 일도 이렇게 직업관세도 바뀌어가는 운세가 들으시는데 올해는 제자리에 있는 게 좋으시다. 3월생들 4월생들은 올해는 이렇게 귀인떡도 있으시지만 하늘에 천복이 있으시다고는 하시나, 네, 내가 이렇게 행동을 잘 하셔야 한다. 올해는 문서의 변동이나 이동을 안 하시는 게 좋으시고, 집안 진중으로 다 이렇게 식구들과도 다 와이프와도 신랑과도 잘 하셔야 된다. 올해는 공방수의 이별수가 들어치는 형국이 되나서 다 용띠생들 다 4월생들이라 4월생들이죠? 네. 4월생들은 집안을 이렇게 단돌이를 잘 하셔야 하고, 다 용띠 5월생들이라 다 5월생들은 올해는 그래도 무형무덕하게 가신다고 하신다. 다 기해년 그래도 무술년보다 나은 운세가 들으셔서 다 5월생들 다 먹을 것도 늘어나시고 직업도 활발하게 움직이는 5월생들 근데 자손의 근심이 들으시니 자손관리를 잘 하셔야 다 6월생들은 타방만리를 가고 다 원행을 가고 비행기 탈 일이 있으신지, 올해는 일소일로서도 시너지 효과가 있고 다 귀인떡이 있으시다고 하시고, 7월생들이라 7월생들은 그래도 올해는 이렇게 직업관세가 편안한 시절이 되신다 하시고, 내가 승진의 수도 있으시다고 하시고, 올해는 그렇지만도 관제구설이라 다 민영사상의 책임을 짓는 일, 다 곧 도로의 행해수가 있으니 조심하시라 하시고, 다 용띠 8월생들이라 성정을 놓고 보시니까 이렇게 뚝뚝 끊어지고 군인 같은 성정이 있으셔서 내 성정을 좀 늘어뜨리고 가셔야 내가 올해 금전의 영화, 문서의 영화와 자손의 영화가 있으시다고 하시니, 다 올해 용띠 8월생들이라 내가 그동안 이렇게 눌러놨던 거 활발하게 움직이시고 내가 계획했던 거 이뤄가는 수전이 되신다. 9월생들이래 9월생들어 내가 하는 일에 올해는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수요. 이동사도 좋으시고 직업의 변동도 좋으시다고 하시고, 용띠들이 올해는 그래도 이렇게 9월생들이 모레 몸에 흉을 지니는 수가 되시니 사고 대응을 조심하시고 자동차 관리도 잘 하셔야 하신다 하시고, 용띠 10월생들을 보니까 몸이 게을러지는구려. 올해는 이렇게 몸수가 막지 않아서 올해는 이렇게 조상님도 많이 넘나들어서 신액이 드는 운세가 되시니, 올해는 이렇게 몸이 아프시거나 하는 일이 지연이 되시면 이렇게 조상님 전에 빌고 가는 것도 괜찮으시고, 다 자손으로 놓고 보시면 자손의 근심이 있으시니 집안 단돌이를 잘 하셔야 한다. 용띠 11월생들이라 고집이 이렇게 내 고집이 세시고 다 육하원칙이 딱딱 맞아서 내 신세로 괴롭히는 운세가 들어가신다. 올해는 이렇게 유학에 가셔야 하고
다 집 안팎으로 놓고 볼 적에 밖으로나 놓고 볼 적에 올해는 이렇게 내 성정을 내 가슴을 이렇게 뒤흔드는 운세가 들었으니 올해는 조금 천천히 가는 듯 나사를 조금만 풀고 가시는 것이 너무 좋을 것 같다. 올해는 이렇게 하늘에 천액도 내리시고 다 애굽액살이 많이 들어쳐서 내가 근심이 드는 수전이 되신다 하신다. 용띠 12월 생들이라 올해는 이렇게 애군이시니까 애군액살은 풀고 가시고 그렇지만도 이 일로서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아서 12월 생들이라 올해는 이렇게 먹을 점과 금전의 이득도 있다 하시니 다 안 좋은 것도 있으시지만 좋은 것도 있다 하신다. 용띠 올해 이렇게 기해년이라 다 열두 달 운세를 놓고 보시니까 그래도 중턱에 운은 들어가는 수전이 되시고 네. 특히 올해 경진생들이 작년 시절을 놓고 보면은 공부도 잘 안 되고 네. 내가 학업길에도 이렇게 좀 마음대로 되지 않는 수전이 있어서 다 네. 예민한 친구들인데 올해 기해년부터는 그래도 공부의 문이 열려 가셔서 네. 네. 내가 하고자 하는 학업길에 열려 간다고 하시고 다 무진생이라 올해는 결혼의 운세도 들어가신다. 내가 올해는 다 네. 이렇게 결혼도 할 수 있고 새로운 초석을 넣어서 갈 수 있는 다 무진생들 네. 그렇지만도 입 조심하셔야 된다. 네. 그리고 내가 행동을 잘 하셔야 돼. 경거망동을 하면 실패수가 들고 망신이 드신다. 다 병진생들을 놓고 보니까 병진생들은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구려. 네. 그래도 올해 기해년 들어서서 내가 문이 열려가고 그동안 답답했던 것들이 해결이 나는 운세가 들어가시니 네. 상반기에는 이렇게 그전처럼 가시고 하반기로 눌러서 보시며 점차적으로 열려가는 수전이 되신다. 갑진생들이라 갑진생들도 올해 같은 경우에 세문서가 들어오시고 네. 새로운 계획에 있으신 분들 이제 이뤄가는 수전이 되시고 금전의 이득이라 문서에 사고팔과가 원활하시지 않았다라면 올해는 해결나는 수전이 들어가 네. 올해는 이렇게 낙상수요 사고대액을 조심하라고 하신다. 네. 자손의 근심이요 다 집안진 중에 잘 풀려가지 않으신 듯 하시는 올해 기해년 운세를 놓고 볼 때 다 임진생들은 올해는 조상님 전에 빌어 가시는 게 좋겠다. 전진생들은 올해는 이렇게 수가 사나우시니 내가 건강관리 잘하시고 올해는 이렇게 멀리 타방만리를 가시지 않는 게 좋으시고 다 집안에 곡성소리가 들려오시니 다 건강주의보가 내리시니 다 거리의 홍액수라 조심하시고 올해는 원행을 상가하시라고 하신다. 12달 운세를 보니 그래도 올해 뭐 상충이 드느니 어쩌느니 해도 그래도 좋은 건 좋구려 올해 용띠들. 다 기회는 들어서 소원 성취하시고 자 오늘은 이 영상 이렇게 보시고 참고들 많이 하셔서 그리고 많이 녹수 부인당 사랑해주세요. 제수 많이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